여기서 스킨 편집 있죠? HTML 편집 버튼 들어오셔가지고 헤드 밑에다가 코드를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적용 버튼만 누르시면은 오늘은 무료 나눔을 하려고 영상을 틀게 되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이 무효 트래픽 방지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코드를 오늘은 무료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무효 트래픽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애드센스에서는 광고를 너무 많이 클릭하면은 무효 트래픽이라고 해서 어뷰징이라고 판단해서 저의 광고가 더 나오지 않게 되는 현상을 무효 트래픽, 이 광고 게재 제한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무효 트래픽에 걸리게 되면은 한 45일 동안 저희의 광고가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하루에 만 원씩 수익이 나시던 분이라고 하면은 이 한 달에 30만 원이라는 수익을 세이브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고 저희가 이 애드센스를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처럼 뭔가 나눔도 하고 이렇게 똑바로 글을 쓰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좀 시기질투하면서 저희의 광고를 일부러 막 억지로 클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기 굉장히 잘 되는 블로그인 것 같네. 그러면은 뭔가 나는 이렇게 수익 안 나는데 이 사람도 못나게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광고를 막 수천 번씩 누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연에 방지하는 것이 이런 방지 코드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설치하고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티스토리 블로그와 이 워드프레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제가 코드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했을 때 자 다섯 번 이상 클릭을 하면은 더 이상 광고를 못 누르고 블로그에 지정된 시간 동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눌렀을 때 무효 트래픽 발생이 감지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접근이 제한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블로그 포스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주소를 치고 들어가도 무효 트래픽이 감지되었다면서 접근이 제한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적당히 되는 것을 보았고요. 워드프레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에서 똑같이 광고를 다섯 번을 누르면은 아까와 같이 작동이 될 텐데요. 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누르면 이렇게 똑같은 팝업 창이 나오면서 접근이 제한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다시 그 블로그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일정 시간 동안은 접근을 하지 못하게 돼서 이런 무효 트래픽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저희의 수익도 보호할 수 있고 그 광고주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치하느냐? 간편합니다. 블로그 관리에서 꾸미기에 스킨 편집이라고 있죠? 스킨 편집 버튼 눌러가지고 들어가 주시면은 여기서 스킨 편집 있죠? HTML 편집 버튼 들어오셔가지고 헤드 밑에다가 코드를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적용 버튼만 누르시면은 작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워드프레스에서는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자, 워드프레스에서는 코드를 넣으시려면 헤드 앤 푸터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플러그인을 만약에 설치를 하셨다고 하면은 도구 버튼에서 여기에 헤드 앤 푸터 맨 위에 있는 헤드 코드 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만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부터 작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코드 작동법과 설치 방법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 바로 설치하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 공지사항을 남겨두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유료로 사신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냥 무료 나눔 하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니까요. 꼭 코드 설치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선한부자 오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